자, 그게 후보지와 이행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는 것을 용도적 지역인데, 용도적 지역을 우리 클 때죠. 크게 분류한다. 이 크게 분류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크게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크게 택지 지역. 그리고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합니다. 이때 임지 지역은 지목이 임야야. 지목이 임야. 그러면 임야 산을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죠. 임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전환한다. 전환. 농지는 또 전답 과수원인데 전답이 또 택지로 조성할 수 있거든요. 이때도 전환이란 말 써요. 전환. 그래서 임지 지역, 농지 지역, 택지 지역 등 용도적 지역 이 대분류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우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후보지라고 해요. 후보지. 자, 후보지는 전환 중일 때만 있어요. 여러분, 산을 택지 조성 중에 있으면 택지 후보지입니다. 조성이 끝난 이후에는 후보지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냥 택지입니다. 그래서 전환, 뭐일 때만 성립한다? 중일 때만 성립하는 개념. 예. 전환, 우리가 중일 때만 성립하는 개념을 우리는 후보지. 전환이 끝난 이후에는 후보지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15회 1회 출제를 했었죠. 자, 21회, 22회, 24회, 작년 또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용어, 시험에 우리가 또 후보지 상당히 중요한 용어,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입니다. 후보지와 더불어서 또 뭐가 있다? 이행지죠. 자, 이행지는 동일, 자, 동일 용도적 지역 냅니다. 이 동일 용도적 지역 내, 요 내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21회 시험에도 이게 꼭 나왔거든요. 자, 내. 그래서 여러분 21회 시험에 두개 용어 출제했는데 내가 꼭 나와요. 동일 용도적 지역 내는 소분류합니다. 자, 여러분 택지 지역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는 뭔다? 소분류, 대분류. 여기는 소분류. 작을 소자죠. 그래서 택지 지역을 더 나누면은 주택 지역 또는 주거 지역 또 상업 지역 공업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농지 지역은 또 나누면 전 전은 뭐다? 우리는 밭이고 답은 논이거든요. 답지 지역 또 과수원 지역으로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동일, 그럼 택지 지역이라는 동일 용도적 지역 내는 요 안에, 그럼 여러분 공단이, 여러분 택지는 다 건축할 수 있는 토지거든요. 근데 공단이 외곽으로 이전을 해서요, 그 공단이 있던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 중에 있어요. 이렇게 그럼 공업지 주거지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이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일 용도적 지역 내에 공업적이 주거지역으로 이행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이행지. 내라는 말이 꼭 들어가거든요. 내. 그래서 여러분 후보지와 이행지 개념을 잘 구별을 해 두셔야 되는 개념인데 우리 출제는 뭐를 많이 출제한다? 당연히 후보지 개념을 출제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의 분류 50, 우리가 7페이지에 나오죠. 자, 주택의 분류를 보면은 우선은 건축법상에, 자, 건축법상에 주택은 우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데, 여러분, 단독주택에는 뭐가 있어요? 뭐,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물로 된 주택이잖아요. 여기에는 뭐 거기 보면은 다중, 여러분 다중주택이 또 25회 시험에 정답으로 또 물었죠. 다중주택, 뭐 다가구주택, 뭐 정부의 고위관리가 거주하는 공간, 이런 것은 단독주택이 되겠고,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여러분 다가구주택은요, 여러분 다가구주택은 뭐다?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뭐다? 공동주택이에요. 뭐 기숙사, 뭐 이런 것을 볼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할 것은 학생 및 직장인 등 다수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독립적인 주거 형태가 아니에요. 독립적인 주거 형태가 아닌 게 다중주택인데, 주의를 꼭 해야 될 것은 여기 330, 여러분이 한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요, 이거 시험에 낼 때는요 660으로 잘 내. 330이거든요. 이거 시험에는 뭘로 출제를 많이 한다? 660으로 많이 해. 그러면 왜 그러냐? 여기는 다 뭐다? 다가구도 얼마? 다가구 660제곱미터 이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립도 얼마? 660제곱미터. 여기는 뭐다? 초과. 여기는 또 660제곱미터 이하가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600다 60인데 요거 하나만 뭐다? 330인데 여기는 뭐다? 여기는 초과, 여기는 이하라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 단독은 저 여러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 단독주택은요 우리 한개 동으로 쓰이는 주택의 층수가, 요거는 몇 개층? 주택 층수가 3개층 뭐 이하를 말하고, 요두 개는 4개층 이하. 요거는요 단독은 3개층 이하고요, 여기는 몇 개층? 4개층 이하. 그럼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 5개층 이상의 주택이 아파트예요. 요걸 구별 잘 해두시면 돼, 시험 문제 나올 때. 또 여러분 또 뭐가 있다? 건축법도 있지만은 또 주택법이 있거든요. 그럼 주택법상 우리가 주택에 그 관련해서 제2조, 2조의 용어가 나오거든요. 이 용어를 좀잘 확인을 좀 해둬야 돼요. 여기서 출제를 하는데 여러분이 최근에 보면은 요거는 12회, 21회,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요. 여기서는 몇 회? 작년 또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27회 그리고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출제 용어가 좀잘 되는데, 그래서 프린트 문제에 5번 문제 한번 보십니다. 5번 문제 보시면요, 주택 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주택 개념이 나와 있어요. 제2조에 나오거든요. 자, 2번 준주택. 요거 작년에 출제했어. 작년에요. 요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출제할 거야. 뭐죠?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이걸 준주택인데 작년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출제한 거예요. 작년 시험에.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여러분 준주택이 대표적인 오피스텔, 실버주택을 예를 들어 볼수 있어요. 오피스텔 준주택입니다. 자, 3번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공동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하나의, 한개동 안에 있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공동주택입니다. 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300세대 미출, 요거 25회는요, 350세대로 출제했어요. 25회는 300세대입니다.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은 요거는 요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아니라 요걸 뭐라고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여러분, 작년 시험에 두 문제에 걸쳐서 출제됐는데, 또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 작년 정답으로 또 출제했었죠. 도시형 생활주택 많이 들어보시죠? 우리 이거 5번 정답,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합니다. 자, 여러분이 저 우리 은평구에 이 박원순 시장이 거기 근무를 하면서 옛날에 그 예를 들어서 55평 분양이 안 됐어요. 그런데 공실이 계속 생기거든요. 입주를 못, 저 분양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쪼갠 거예요. 예를 들어서 55평을 세 개로 쪼개. 안에 있는 건물을 쪼개요. 그럼 55평이에요. 그런데 그걸 쪼개서 세 개의 세대가 들어가서 살 수도 만들었어. 이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야, 그런 게. 그런데 문제 구분 소유권은 안 돼요. 예? 하나의 그 주택을 쪼개서 생활만 독립적으로 할수 있도록 만들어놨지, 생활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저소득층에게 이용을 할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준 거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용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용어도.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2조. 주택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70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또 매년 출제를 한 문제 하거든요. 자, 토지의 특성은 매년 출제하는데 이 자연적 특성이라는 것은 토지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하는데 그럼 시험 문제는 뭐를 출제를 하는 거죠? 특히 네 가지를 출제를 하잖아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은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출제를 잘안 하죠.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고 그 옆에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접성 또는 연결성, 영속성은 출제를 잘안 하고 요네 가지를 많이 냅니다. 자, 부동성은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이동시킬 수 없다. 그래서 비이동성. 근데 동사는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고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인데 또 시험에 많이 출제된 건 이거죠.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고도로 국지화시킨다.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 국한시킨다. 이 지문이 단골로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제일 많이 출제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출제되는 게 외부 효과입니다. 토지는 위치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토지 가치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두 지문이 최근에 단골 출제되는 지문, 부동성입니다. 자, 그리고 또 토지 거래할 때는 공부상의 자료를 수집해서 책상 위에서 분석하는 정보 활동도 중요하지만은 분석된 자료를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현장 확인, 임장이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과 임장 활동으로 만듭니다. 특히 임장 활동은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 자, 또 뭐를 분석한다? 우리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 지역을 분석할 필요성이 나타나죠. 이 지역 분석의 근거, 필요성을 제기해줘요. 또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관념적이고 공간적 의미인 시장, 이걸 뭐라고 하죠?
상적 시장을 형성을 하죠.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규제 대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토지관계법규가 복잡하면서 입지 선정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또 위치가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따라서 토지 가격, 지가가 달라져요. 그래서 토지 가격을 뭐 한다? 위치 가격화한다. 자, 토지 가격을 위치 가격화하는 게 바로 우리는 부동산입니다. 시험에는 요게 제일 많이 나오죠. 앞에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부증성. 자, 여러분 일반 상품과는 달리 토지에 노동과 같은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량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래서 비생산성이죠. 비생산성. 비생산성 또는 면적의 유한성이라고 하죠. 면적의 유한성. 면적의 유한성. 비생산성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 토지에 생산 공급은 안 돼요. 생산 공급은 안 되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 적용할 수 없고요. 생산 공급이 아닌 보유 공급 용도 변경에 공급이 되게 한다. 보유 공급은 보유하면서 팔려고 내놓는 거. 그리고 산을 깎아서 택지 조성 공급하는 게 용도 변경에 공급이 되게 해요. 토지 공급은 생산 공급이 아닌 보유 공급, 용도 변경 공급이 되게 하고 또 생산이 안 되니까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유한하죠. 유한하기 때문에 어떤 형상? 우리는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는 게 희소성인데 인구는 계속 증가하면서 토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고정됐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토지 희소성은 계속 가중되면서 가격은 계속 오르게 돼요. 자, 그리고 한정된 토지,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토지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용함으로써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의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최유효 이용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되죠. 그래서 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토지 공개념에 또 뭐가 된다? 근거가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도시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이 도시 토지인 택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인구는 어떻게 돼요? 택지 공급은 산을 깎아서 택지 공급은 제한을 받죠. 그래서 도시 토지의 부족 문제를 우리는 야기시켜요. 왜 그러냐? 택지 공급 능력이 한계를 가져요. 택지 공급 능력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도시 토지의 부족 문제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럼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수요자입니다. 공급자가 아니라 이 수요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집값은 계속적으로 뭐 한다? 상승을 해요. 집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집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건물은 점점 고층화된다. 여러분, 도시에서의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을 전문 용어로 우린 집약화라고 해요.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화. 뭐 24회 시험에도 출제했었죠. 17회 시험도 출제하고 하여튼 여러분 뭘로 나온다? 조방화가 농촌에서의 토지 이용은 조방화란 말 사용하고요. 도시에서의 토지용은 집약화거든요. 조방화가 아니라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화를 촉진한다. 자, 집약화라는 용어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 자, 얘기죠.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 양은 고정되어 있죠. 이렇게 뭐죠?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 자,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은 수직선. 자,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됐거든요.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요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의 형성이 곤란하다. 자, 토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형성이 곤란하죠. 네? 그래서 감정평가사에서 인위적으로 토지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 뭐 작년에도 또 출제했었죠. 시험 문제. 하여튼 많이 나옵니다. 토지의 26회 시험도 나오고, 또 27회도 나오고, 야, 뭐에서 나온다? 부증성의 특성에서 나타나는데, 자, 이 물리적 공급은 어떻게 돼? 토지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공급이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우리는 결코 증가,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증가시켜 줄수 없다는 걸꼭 명심해 두고 또 시험에 24회 출제된 게 있죠.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제로다. 이 제로. 요거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제로다. 20 우리가 사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또 물었죠. 자, 26회도 나오고 27회도 나오고 시험에 23회, 10회 시험 계속 출제가 되는 용어예요. 자, 그런데 또 요거 나온 게 있죠. 2번은 지가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요. 우상향하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하고 있는데 시험 문제 24회 시험은 이걸 우하향으로 출제했죠. 이게 정답입니다. 우하향이 아니라 뭐다? 우상향한다. 자, 24회 시험에 또 정답 지문으로 출제했었죠. 이걸 뭐라고 하죠? 토지 우상향하는 것을 토지의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고 해요. 토지의 경제적 또는 용도적 공급. 토지의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에서 나타나죠? 용도의 다양성.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자,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자, 임야, 산을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을 할수 있고, 또 간척 개발,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서 농지나 우리 택지 양을 증가시켜 줄수 있죠. 자, 요거를 통해서 우리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급은 증가가 뭐다? 가능하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시켜 줄수 있다. 요거 시험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물리적 공급은 증가가 안 되지만은 이렇게 경제적 공급은 증가가 뭐하다? 가능하다. 우상향하죠. 자, 이 얘기죠. 토지 수요가 증가하면 바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가가 급등을 하죠.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택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공급은 늘려줄 수 있어야 되니까 우상향한다.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한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영속성. 자, 시간이 경과하여도 토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소모되지 않고 마멸되지 않는 특성, 비소모성, 비소멸성, 불변성, 공간에서 토지는 파괴되지 않는다. 불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우선 토지는 뭐가 나온다? 비소모적 재화이다. 자, 토지는 이 비소모적 재화.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어떻게 돼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은 토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세번 출제를 했었고 또 이거 한네번 출제된 게 있죠. 가치에 또 사용하여도 소모가 없기 때문에 가치 보존력 우수한다. 또 작년에 또 출제했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 네번 10회 시험, 17회 시험, 20 우리가 6회 시험 그리고 또 언제 작년 27회 시험에 또 출제했죠.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일반 상품에 비해서 토지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를 높게, 투자 선호를 높게 하고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소모가 안 되죠.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 측면, 물리적은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에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떤 지역이 수혜하면 그 지역의 토지 가치는 하락하죠.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가치는 하락할 수 있거든요.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 경제적은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물리적은 안 써도 관계없지만 경제적은 반드시 써줘야 돼.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어떻게 돼요? 영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영속적이죠.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기 때문에 또 26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부동산 활동 시에는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자, 부동산 활동 시에는 장기적 배려가 필요해요. 이것도 26회 시험에 또 출제된 지문이고 또 영속적이니까 토지 가치의 개념이 나와요. 자, 토지 가치는 뭐죠?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우리는 환원한 값인데 이때 장래 이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평가이론에서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 중에서도 예측의 원칙에 있어서 뭐가 된다? 근거가 돼. 예측의 원칙의 근거가 되는 게 영속성입니다. 자, 그리고 토지의 소유 이익. 자, 여러분, 소유 이익은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이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본인이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이용토록 해서 지대수를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임대차 22회 시험에 또 출제했었죠.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또 발달한다는 그러한 개념. 이건 22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자, 그리고 작년에 출제된 게 요거죠. 또요두번 출제인데 자, 16회 시험 또 27회 시험에 출제된 게 이거죠. 장기 투자하면은 지가 처분 시에 지가 상승에 따른 이득을 자본 이득인데 요걸 작년에 자본 이익으로 출제했대요. 또 보유 기간 동안 지대 수입을 소득 이득, 소득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요걸 작년에 출제죠. 요 지문이 나왔거든. 그럼 아, 영속성이 정답. 영속성에 관련된 사. 자, 개별성.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토지마다 지형, 지세, 지반 등이 다 달라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두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동질성, 비대체성을 가지고 있죠. 이때 비대체성이죠. 대체성. 그래서 물리적으로 토지 대체는 불가능한데 그래서 토지 시장에서의 토지 상품관 여기 이 질문이 또세번 출제죠. 토지 상품관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외. 토지 시장에서 토지 상품관에서서의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자, 그리고 또 토지 상품,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었는데 토지 상품은 개별성의 특성으로 표준화가 어려워요. 비표준화가 되고 또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하기 어렵죠. 자, 10회, 26회 시험에 출제됐었죠.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기가 어렵다. 자, 그리고 토지 또 가격.
토지 가격이나 수익, 토지 가격이나 수익 등을 우리는 개별화시켜요. 토지 가격이나 수익 등을 개별화, 또 구체적으로 전개하죠. 자,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토지 가격을 개별적으로, 토지 가격을 개별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는 거죠. 개별 분석의 근거. 지역 분석의 근거가 부동성이라면은 개별 분석의 근거는 개별성이죠. 토지 간 비교가 어려워요. 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서의 표준지, 공시지가에서서의 표준지 선정이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치 축에 있어서 객관화도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연적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자,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또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부동산학 원리 도출 이론의 전개도 어렵습니다. 자, 요네 가지를 시험에 우선 많이 출제를 했거든요. 또 개별성은 하나하나의 부동산, 개개의 부동산을 뭐 한다? 우리는 독점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21회 시험에서는 요걸 비독점으로 출제했죠. 요걸 비독점적으로 출제한 거예요. 독점화시킨다. 독점이 아닌 게 아니죠. 독점화시킨다. 비독점적이 아니다. 인문적 특성이 나와요. 자, 토지, 이 자연물인 토지에 인간이 개입을 해서 인간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해준 특성을 우리는 인문적 특성. 그래서 이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자연적 특성의 제약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럼 시험에 여기서 제일 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죠. 자, 주어진 부지에 다양한 용도로 제공될 수 있다는 특성인데, 그러면은 이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를 이용할 때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최유효 이용의 성립, 판단의 근거가 되는 특성. 요게 제일 많이 출제하는 거죠. 또 주어진 부지에 어떠한 용도가 적합한가? 적지론의 근거도 되고,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 후보지에서의 용도의 전환, 이행지에서의 용도의 이행을 가능케 하고, 용도마다 각이 다르죠. 가격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자,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주면서 최유효 이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있어요. 자, 토지의 용도나 이용 목적에 따라 토지를 자유롭게 뭔다? 우리는 병합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는 특성이죠. 그래서 14회 시험 또 24회 시험에 출제를 한 용어죠. 위에는 많이 나와요. 용도의 다양성은.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토지 가격이 못 돼요. 병합 분할을 하면. 그래서 병합 분할을 전제로 한 한정 가격이 존재를 하는 거죠.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이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요인, 경제적 환경 요인, 행정적 환경 요인이 변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뭐할수 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에 뭐라고 한다? 가변성이라고 한다. 자, 이래서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학교가 어떤 지역에 대학교와 병원이 들어온다. 공장이 이전한다. 예? 공원이 조성된다. 사회적 환경 요인이 변하는 거야. 뭐 교통 체계가 변경한 거죠. 전철 노선이 연장되거나 신설된다. 뭐 이런 거. 행정적인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 가격이 오른다. 행정적 위치 가면서.
뭐 여러분이 여기에 토지의 인문적 특성입니다. 이 자연적 특성의 제약을 완화해 주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요 토지 특성에서 매년 한 문제 출제를 합니다. 자, 프린트 6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은 어떤 부동산의 특성에서 파생된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이를 모두 어떻게 돼요? 충족하는 부동산의 특성으로 옳은 것. 자, 부동산 활동 및 형상을 국지화한다.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으로 만든다. 지역 분석의 필요성 근거가 되고 외부 효과 발생한다. 이건 전부 뭐죠? 부동성. 1번 정답. 자, 7번. 토지 특성과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결한 것으로 잘못된 건데, 개별성의 특성은 상품의 비표준화되어 있고,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맞고, 부동성은 토지 가격을 위치 가격화하게 하죠. 부중성은 조방지게 아니라 뭐죠? 집약적 토지 이용을 촉진시킵니다. 3번 정답이고, 4번 영속성은 토지의 소유 이익과 이용 이익이 분리 가능케 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합니다. 병합분할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한정 가격이 발생하고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고 최유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병합분할의 가능성이 나타난다. 자, 토지 특성은 또 매년 우리 한 문제 출제되는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89페이지로 오시면은 뭐죠? 수요 이론이 나오죠. 경제 이론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 경제 이론 앞까지 총론은요, 세 문제 출제돼요. 그럼 출제되는 게 뭐죠? 부동산 개념, 토지 용어, 주택 용어 같이 섞어서 출제할 수도 있고, 토지 용어, 그리고 토지 특성. 이렇게 해서 세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경제론에서 우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배우게 될 수요 이론에서 또한 문제 출제되는데, 그럼 한 문제 출제되는 수요 이론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은 잠시 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